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태호 회원님과 함께 스매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태호 회원님, 저 스매싱이 어떤 상태죠, 지금? 아, 서비스는 좀 잘 나는데. 네. 좀 템포가 다른다 해야 되나? 제가 네. 서비스를 좀 템포를 좀 빠르게 넣는데. 네. 스매싱은 이제 상대에서 넘어오는 공을 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좀 타이밍이 좀 부족한지. 잔소 봤을 때 좀 힘이 들어가서 그냥 픽살이 날린 경우도 있고요. 네. 뜬 공에 대해서 좀 내가 스텝을 먼저 한다 해야 되나? 예. 뭐가 부족한지 한번 이게 테스트해보고 수정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래 되는 거예요? 네. 자주? 네. 자, 오케이. 오세요, 오케이. 한 몇 개만 더, 몇 개만 더. 네. 발은 굉장히 잔발이 좋다, 그죠? 잔발은 제자리에서만 자. 오케이. 아야. 자, 네. 어, 자, 보겠습니다. 네. 일단, 스윙이 이제 약간 이제 회초리 맛이 없네요, 그죠? 예. 예. 차삭, 그죠? 예. 차삭 휘두른 맛이 좀 적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휘두른 맛이 없으니까 이 스텝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여기서 이제 스매싱이 장전, 뭐 이렇게 로딩이라고 하죠. 딱 장전 때 로딩 되고 나서에 로딩 될 때에 맞아떨어지는 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아. 근데 그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상체 하체가, 자, 이게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몸을, 이 하체보다 상체가 통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내기는 힘들거든요. 이게 상체 하체가 우리 테니스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상체 하체가 반대로 탁, 그죠? 네. 꼬아주는, 쪼아주는, 아. 이게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없으면 다리하고 아. 상체가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네. 이런 공을 칠 때에 이 로딩이 제대로 메커니즘이 안 되기 때문에 스텝이 안 되는 거고 어. 어떤 발에 잡아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포핸드도 그렇죠. 이게 왼쪽 어깨가 틀릴 때 이게 오른발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네. 스매싱도 마찬가지야. 어. 그래서 딱 칠 때 오른발이랑 딱 맞아야 되거든요. 네. 자, 네. 볼게요. 그래서 탁, 요 느낌이 없죠, 요 느낌이. 자, 이게 잔발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여기서 힘이 한번 탁 모이는 듯한 느낌이 없어요. 아. 그 다음에 이 팔 동작에서 너무 네. 이제 뻣뻣하고.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스텝은 요, 공 치는 것만 좀 메커니즘만 잘 알면 네. 쉬우니까 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거를 스매싱을 치는 거예요. 좀 더 네. 낮게요. 자, 여기를 하세요. 하. 어. 이렇게 하. 낮게 네. 네. 자, 발라가지 말고 제자리에서 치세요. 제자리에서 네, 스매싱 치시라고 빨리 하세요. 아니, 돌려, 돌려가다지, 이래. 아, 돌려가요? 예. 네, 돌려 나오셔야 돼요. 빡 빼고, 발린대요. 발린? 예. 네, 돌려야지, 헤드 돌려야지. 아니, 발린대요. 여기서 헤드를 이렇게 감아서 돌려내야지, 예. 네. 아. 예, 네, 아니지. 팔 안 돌아갑니다. 이제 아. 발리라니까, 그거는. 예, 네, 그렇죠. 손목 꺾어내야죠. 헤드, 잠깐만요. 여기를 이렇게 감아가 헤드 여기 있어봐요. 치고 나서 헤드가 이래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래 들어오시는데. 아. 감아봐요. 예, 네, 그렇죠. 감아봐요. 네, 안 들어가도 돼. 코트 안 넣어도 돼. 그냥 직선 치시면 돼. 예, 네, 그렇죠. 여기서 감아내야죠. 아. 팍 빼고. 그렇죠. 그렇죠. 다시. 스매싱. 이 발리 하는데. 다시. 아, 알았어. 다시. 스매싱. 예, 네, 그렇죠. 좀 더 팔 힘 빼야 됩니다. 힘 빼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네. 지금 이 낮은 공에 대한 스매싱은 네. 팔을 여기서 빼고 옆으로 이렇게 펴내야 되거든요. 네, 자, 보세요. 여기에, 자, 한 번만 더 주세요. 봐요. 여기서 이 낮은 공을 스매싱을, 이 스매싱을 궤적을 내기에는 네. 좀 어렵죠, 이게. 네. 그죠? 근데 스매싱이 우리가 하이볼에서 헤드를 이렇게 세울 때는 네. 라켓맨이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이렇게 맞아야 되지만 네. 우리가 지금 낮은 공에 대해서는 네. 라켓이 덮이는 면 그죠? 이 덮이는 각도가 네. 이렇게가 아닌 이렇게가 돼야 돼. 이렇게가 아. 덮여야 돼. 아. 그러니까 무조건 공을 스매싱이라고 해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네. 그죠? 포핸드라 네. 그래서 무조건 이면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포핸드도 네. 높은 공에서는 이면으로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매싱이 높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도 네. 여기 어깨 부분에 낮은 거는
이 각도를 맞춰야 돼, 이 각도를. 라켓을 빼서, 빼서, 돌려 나오면서 이 각도를 맞추면서 이렇게 덮여야 되거든요. 아.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스매싱 하려고 해서 안 돌려요, 뒤를. 빼고. 안 돌린다, 이거 뒤를. 아. 돌려내, 돌려내서. 예, 네, 그렇죠. 그래 돌려내야죠. 팍 쳐요. 예, 네,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 힘 빼고, 손목에 힘 좀 빼고. 예, 네, 손목에 힘을 그래 주고 있으면 각도가 안 맞는데. 못 돌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뒤를. 아, 여기 팔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세요. 네. 팔을 이렇게 빼시잖아요, 그죠? 네. 빼면은, 이 빼면은 여기서 이 팔이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팔을 이렇게 뺐다가, 네. 그죠? 오로 나오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엎어줘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 이렇게 맞을 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빼서, 여기서 이게 열렸다가 빼서, 열렸다가 덮어주는 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아. 여기 빼서, 여기서 이 팔을, 라켓 면을 맞추려면 없는 게 불가피하거든요. 네. 네, 그죠? 그 동작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뺏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맞춰. 이건 발리지. 이런 건 발리고. 여기서 이게 돌아 나와야 되죠, 그죠? 팔이. 라켓을 뺄 때 네. 힘을 약간 주고 팔을 네. 말듯이 빼셔야 돼요. 딱 말아놓고, 네. 팔에 힘을 말아놓고, 이거를 풀면서 스윙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봐요. 힘을 계속해서 주고 계속 이걸 주려고 이렇게 있으면 팔이 안 들리고 한 번에 활 실을 당겨놓고 풀면서 탕 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팔이 이게 꺾이거든요. 근데 지금 임팩트를 주시려고 해서부터 계속 이렇게 주시면 팔이 안 들려요. 아. 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팔을 딱 빼고 말고 탁 풀듯이 자 말았다가 풀면서 헤드를 돌리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네, 그렇죠. 맞아요. 돌아갔어요. 맞아요. 그렇죠. 시. 말고, 풀듯이. 그렇죠. 스매싱 치라니까요. 발리지 말고. 말고, 예, 네, 그렇죠. 좀 네. 낫네. 말고, 예, 네, 그렇죠. 이렇게 쳐요. 안 들어가도 돼. 밖으로 확 쳐, 그냥. 예, 네, 그렇죠. 팔, 말고, 그렇죠. 오, 나이스. 됐다. 말고, 예, 네, 그렇죠. 자, 말고. 자, 다시 쏙. 네. 자, 다시 스매싱 한번 쳐볼게요, 이제. 네. 이제 팔 돌아가는 거 느끼시죠? 네. 아, 이게 뒤틀리는 거. 네. 네. 그게 이제 내외전이죠. 여기 내전 방향이고. 네. 그래서 여기서 외전으로 살짝 갔다가 내전을 하는 요 동작이 하나도 없어요. 팔을 뒤틀어주는 동작. 자, 팍! 예, 네, 그렇죠. 다시. 자, 말고, 팍! 어이구, 제일 났어요. 이거 드가 보면 제일 나은 거 알죠? 자, 말고, 그렇죠. 다시. 네. 임팩트 때 더 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말았다가, 그렇죠. 자, 말았다가, 그렇죠. 팔 비틀어 내야 되는데 안 비틀어져요, 또. 그렇죠. 오케이. 팔 말았다가, 비틀어 내고. 오케이. 예, 다시, 말았다가, 비틀어 내고. 그렇죠. 예. 자, 말았다가, 비틀어, 오케이. 자, 지금에서, 거기서 미는 느낌을 좀 더 추가하세요. 미는. 자, 시범. 자,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았어요. 말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살짝 밀어야지. 내가 풀면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완 시키면서 살짝 풀면서 이제 이완, 힘을 확 푸는 게 아니고. 네. 자, 말았다가, 여기서 말았다가 힘을 주고 수축을 해서 말았다가, 여기서 풀면서 약간 밀어야 되는데, 이걸 푸는 게, 봐요? 좀 일어나보세요. 봐요? 여기서 이걸 손 줘봐요. 그래서 뺐어, 이렇게 네. 말았어요, 그죠? 네. 말았다가, 푹이 네. 아니고, 네. 말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 수축에서 조금씩. 자, 이것도 많은 동작도 보세요. 네. 여기서 이따가 봐요. 이러면 안 말려요. 네. 그래서 봐요. 그래서, 쓱, 약간, 이런,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경직이 아니고, 그래서 네. 좀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보세요. 네.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좀 쑥, 여기서 말 때도 좀 쑥, 여기서 끊김이 있으면 안 돼. 아. 네, 안 끊기고 말아야 돼. 다시 해볼게요. 아, 그렇죠. 오케이. 팔 동작이 훨씬 부드러워졌죠? 예. 다시. 그렇죠. 자, 문제가 뭐였던 것 같아요? 지금 딱 한 느낌 올 건데요. 팔의 예. 팔 예. 느낌이. 예. 그죠? 뒤에서 돌아나오는 아, 느낌이었고. 그렇죠. 그게 없었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내가 스매싱을 준비하는데 방금 코치님 얘기했듯이 네. 스무스하게 네. 공을 리듬을 타라는 그 느낌을 그렇죠. 가지니까 어차피 타이밍이 잡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네. 보세요. 쑥 파.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여기에 끊겨버리면 네. 끊겨버리면 여기서 또 한 번에 힘을 더 줘야 돼. 여기서 요 힘을 여기서 내가 수축 스매싱 수축을 시키는 요 힘을 살짝 말았다가 살짝 잃어서 나와야지. 네. 네, 힘이 근육이 힘을 내거든요. 다시 이렇게. 아 예. 오. 쭉. 그렇죠. 네. 쭉 말았다가 그렇죠. 다시. 쭉 말았다. 자, 지금 없어진 게 뭘까요? 제일 처음에 보다 없어진 거. 없어진 거. 잔발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 쓸데없는 잔발. 예. 자, 여기야. 예. 그렇죠. 그렇죠. 쭉 말았다가, 오케이. 입에서 나왔다. 소리가 그렇죠. 찰싹거리는 느낌 나죠, 그죠?